안녕하세요. 아 근데 그 수면에 도움이 되는 커피라고 해가지고 그 맛을 볼 수가 있나요? 아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. 예. 제품에 대한 소개만 해줄 수 있나요? 네네. 안녕하세요.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. 예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 제품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예. 약간 노 카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일반 커피보다 훨씬 낮은 제품인데. 단순히 저희가 이제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자자 커피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. 여기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복근 산조인이라든지 나가시는 선물을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예.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을 갖다 놓고 예. 받는 평가를 통해서 좀 커피를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맛을 살리면서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복근 산조인 같은 경우는 그 카페인이 보통 제일 문제잖아요. 카페인이 작용하는 기전에다가 그걸 좀 상쇄한 효과가 있어요. 이제 가바라는 수용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복근 산조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마그네슘.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디 뒀어? 근이완이라든지 신경이완 이런 데 도움이 돼요. 다크인데요. 좀 편안하게 저희가 이제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성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군요. 예,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예.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서 만든 거고. 예, 저희 이제 뭐 맛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뭐 티백 제품 이런 캡슐 제품 예, 티백 아 캡슐 아 이건 캡슐 제품이고 네. 창업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아, 저희가 이거는 시작한 지 한 2년 됐고요. 예. 실제로 이게 판매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에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예. 지금은 현재 저희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제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아. 또 저희가 뭐 롯데 명동이라든지 저희가 뭐 SSG 마트 뭐 몇 군데 이제 좀 오프라인에도 이제 좀 제의가 들어와서 선보이고 있고 좀 저희도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저희도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. 예, 그냥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소비자들 홍보하는 게 예.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.